안녕하세요. 같은형입니다.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벌들은 검정 말벌입니다. 기생 말벌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, 그때 당시 이쪽으로 옮길 당시에 털보 말벌 집으로 생각을 하고 이쪽에 설치를 해서 기르고 왔는데요. 지금 보면 전부 다 그때 당시 우아했던 일부 털보 말벌 한 네다섯 마리 정도 됐었는데, 그 말벌들을 제외한 모든 벌들이 지금 검정 말벌로 태어났습니다.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릴 텐데요. 야, 이 검정 말벌의 여왕벌이 털보 말벌 집에 침입해가지고 검정 말벌의 애벌레로 꽉 채웠습니다.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이네. 이런 식으로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 검정 말벌의 여왕벌입니다. 처음에 이쪽에 설치할 당시에는 번데기 방이 엄청 많았습니다. 근데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, 이제. 태어날 녀석들이 몇개안 남았고, 뒤쪽으로 전부 다 검정 말벌입니다. 지금 바닥에도 상당수가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지금 조명 때문에 지금 정신없습니다. 아, 이게 유리 앞에가 지금 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좀 관찰하기가 좋게 돼 있는데, 이 녀석들이 이 유리 쪽에 용변을 보는 바람에 여기가 많이 지저분해졌어요. 좀잘안 보이네 이제. 여왕벌은 좀 크고 확실하게 티가 납니다. 윤기도 자르르 흐르고. 그때 그 앞에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 마리. 저 속에 여왕이 있네. 여왕. 말벌 집을 가져왔습니다. 요 녀석은 지금 이쪽에다 넣어서 관찰을 할 건데, 요 녀석 지금 이런 식으로 애벌레는 뺐습니다. 지금 벌 수가 몇 마리 되지 않아서 요것들을 육아를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지금 곧 있으면 부화를 하는, 부화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요 녀석들로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찰통에 집어넣습니다.
대략 한 7, 80마리 정도? 7, 80마리. 밑으로, 곤충젤리도 지금, 한 4개 정도, 5개 좀 넣어줬는데, 다 먹었어요. 그리고, 저쪽 안쪽으로, 지금, 유리가 지금 더러워가지고, 지금 닦을 수가 없어요. 손을 집어넣어서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, 저 안쪽으로, 벌칙꿀 조금 넣어줬는데, 그것도 잘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기 수분 보충을 위해서 고구마를 수경 재배하고 있는데, 이 고구마도 처음에 순이 날때 녀석들이 침으로 공격을 했는지 잎사귀가 많이, 얘는 그래도 조금 잘 자라고 있는데, 얘는 좀 상태가 이렇습니다. 어제 물을 교체를 해줬는데 지금 물도 수질이 많이 나빠졌어요. 저기 벌레도, 말벌 사체도 한두 마리 죽어 있는 것 같고, 근데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눈도 좀 따갑고, 코도 조금 막히고 있습니다. 독을 좀 내뿜고 있는 것 같은데, 여기, 요놈이 양벌입니다. 저도 이제 좀 주워 들은 바로는 이 검정 말벌이 공격력이 좀 높다고 합니다. 장수 말벌 다음으로 공격력이 높고 좀 강한 녀석들이라고. 장수말벌한테도 좀 개긴다 그래요. 나름 좀 신경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관찰통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길러보려고 했는데,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. 진짜 엄청 많네. 온통 검정 말벌이에요.